오늘 식사는 우리 오늘 자색 고구마 밥에다가 또 이게 탕수육하고 또 밥에 밭에서 뽑은 당근과 양배추하고 이렇게 브로콜리 같이 넣어서 범뚱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칸이 없어가지고 그 된장 범뚱 밥새우 된장국을 빠뜨렸네요. 좀 이따 공기로 따로 해야 되겠어. 밥새우 범뚱 된장국을 넣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맛있어요. 너무 맛있게 됐네요. 오늘 탕수육도 맛있고 자색 고구마도 엄청 맛있어요. 그리고 샐러드는 머위 넣고 자색 고구마, 당근, 양배추, 또 계란도 삶고 감자 고구마를 삶아서 물 쪽 빼고 머위 피클을 넣어가지고 아주 이 샐러드 한 접시만 먹어도 굉장히 영양이 좋은 식사가 될 거예요.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계란 삶은 거 넣은 것과 야채 뭐 여러 가지 블로커리 또 그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영양 밸런스가 맞고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될 것 같아요. 맛있겠죠? 맛있는 식사예요.